오늘 설교 제목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다 깨끗함을 받았건만입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다 깨끗함을 받았건만, 다 고침을 받았건만, 다 은혜를 받았건만 어찌하여서 한 사람만 구원받게 되었는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상고하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다 깨끗함을 받게 된 것은 첫째,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 소리 높여 간구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 12절에서 13절을 보니까 한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둥병자들은요, 참으로 불쌍한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성경에 보면 말이에요. 일단, 문둥병이라는 진단을 누가 하느냐 하면 제사장이 해요. 병들었을 때도 제사장이 하고, 또한 문둥병이 고침받았을 때도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이, 이가 문둥병이다. 하고 이렇게 진단이 나오면 그는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자녀들, 부모, 형제 놔두고 자기 홀로 어디를 가냐면 진 밖으로 나가서 홀로 살아야 돼요. 이런 외로운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살수 없는 이것도 슬픈데 말이죠. 이 질병은 말이에요. 보통 질병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린 병이라 하여서 부정한 자로 낙인 찍혀서 진 밖에 쫓겨나서 홀로 살아가야 돼요. 민수기 5장 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모든 문둥병 환자와 유출병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케 된 자를 다진 밖으로 내어 보내되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둥병 환자는 부정한 병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레위기 13장 45절에서 46절을 보면은 문둥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 밖에 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문둥병자야. 멀리서 봐도 저 사람 문둥병자야. 이렇게 알게 하기 위해서 옷도 찢고 머리도 풀고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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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하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이 문둥병자와 접촉된 자도 부정한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10명의 문둥병자가 주님을 만났는데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고 멀리 서서라고 본문 12절에서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 부정한 자라고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문둥병자들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구원의 주님,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구원의 주님을 보게 된 거요. 10명의 문둥병자는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5절을 보면은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는 이 말씀을 이렇게 행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것을 이들이 들었을 거라고요. 그들은 자신들의 병을 고쳐주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소리 질러서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13절을 보니까 소리 높여 가로대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친 거예요. 응?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고서 외쳤어요. 응?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이들을 고쳐주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에서 보면은요, 디메오의 아들,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길에 앉아 있는데, 사람들이 말하기를, 예수시라! 나사렛 예수시라! 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앞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가 막을 소리를 높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잠잠하라! 많은 사람들이 말해요. 잠잠하라! 잠잠하라! 하니까, 심히 소리를 더 크게 외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니까 예수님께서 딱 머물러 서신 거예요. 저를 불러오라 하니까 그 사람들이 안심하라,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니까 이가 그냥 겉옷을 그냥 벗어 던져버리고, 겉옷이 그냥 전체 산이잖아요. 겉옷을 벗어 던지고 그냥 예수님 앞에 나간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하니까,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동시에 이가 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예레미야서 33장 3절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또한 예레미야서 29장 12절에 13절을 보면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 이렇게 약속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늘도 이 시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신대요. 너희가 진 전심으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찾고 찾으면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석달 쉬지 않고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석달 쉬지 않고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을 찾고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부시고 만나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가 되어야 될줄 믿고 믿습니다. 아멘. 스바냐서 1장 6절을 보니까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를 멸절하리라. 여러분, 여호와를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아니하면 멸절시킨대, 여러분. 그리고 또한 아모스서 5장 6절을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여러분, 여러분은 다 여호와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찾고 찾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냥 세상 것 때문에 그냥 세상을 향해서 막 달려가고 있어. 여러분, 세상 것을 취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먼저는 하나님을 찾고 찾아야 되는 거야. 먼저. 하나님께서는 다 아셔. 우리의 부족한 것 모든 것 다 아셔요. 뭐가 필요한지를 다 아셔. 여러분, 우리가 구하여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래요. 야고보서 4장 3절을 보니까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욕으로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찾아서 정말 먼저는 우리의 영혼이 잘 돼야 될 줄 믿고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한 육신도 우리가 괴로울 때는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도 말이에요. 죽을 병이 걸렸어.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벽을 향해서 통곡을 하면서 간구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몇 년을 더 살려주신 줄 알아요? 15년을 더 살게 해주셨어. 그리고서는 해의 그림자가 앞으로 10도 가랴, 뒤로 물러가랴, 증표로. 앞으로 가는 것은 쉬우니까 뒤로 물러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10도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났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은요, 40대 죽이려고 그랬어요. 저는 하나님 음성을 들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음성을 들었던 자예요. 그러나, 그냥 간절히,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꿈속이지만, 하나님께 간절히, 간절히 기도했으니까, 지금까지 살게 해주셔, 지금까지. 우리 이봉기 성도가 지금 하늘나라에 갔는데요. 4년을 아팠대요. 4년이래 벌써. 시간이 그렇게 빨라요. 그냥 새벽마다 그냥 우리 비담 권사님하고 살려달라고 그냥 기도한 거예요. 근데 그것도요, 뜻이 있어요. 천국 가게 하려고 그동안에 그 기도를 쌓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야, 또 독실에 들어가야 되는데 독실에 들어가서 거의 한 달 동안 아, 그러니 얼마나 답답해요. 우리 천국 가게 해달라고도 기도를 합시다. 그냥 정상으로 되지 아니하면 그냥 눈만 말똥말똥 뜨면 어떻게 하냐고, 천국 가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아, 그래서 기도를 간절히 했잖아요. 근데 그 우리가 수요일날 아침인가 기도했는데 목요일날 12시, 밤 12시 딱 넘어서 돌아가신 거예요. 하늘나라로 천국 가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천국 가게 해달라고. 그렇지 않으면 고쳐주시든지.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 소리를 다 듣고 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늘 믿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전진하는 귀한 그릇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깨끗함을 받게 된 것은 두 번째, 그들이 주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이에요. 본문 14절을 보니까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받았을 때에 증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겠어요? 제사장이야, 제사장. 그런데 지금 이들이요, 몸이 완쾌된 게 아니에요. 병이, 문둥병이 그대로 있어. 손이 뭉그러지고, 코가 뭉그러지고, 입이 삐뚤어지고, 막 그냥 다 이런 상태에 있는데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2절 보면 한 문둥병자가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나와서 꿇어 엎드려서 간구해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민망히 여기시며 손을 딱 떼어주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니까 즉시 이가 깨끗함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깨끗함을 받은 게 아니야. 이 10명의 문둥병자가 그냥 병든 채 있는데, 정말 주님 명령에 말해요. 반문하지도 않고 지금 깨끗함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제사장에게 갑니까? 이러지도 않고 무조건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 거야.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어요. 본문 14절을 보니까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순종하고 가다가 보면 기적을 맛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님께도 말해요. 순종하고 가는 길이거든. 그러니까 어느 땐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을 보면은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어요.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어. 포도주가 모자랐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였더니 예수님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하니까 마리아가 이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아,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마리아는 알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잖아요. 그래서 돌 항아리가 여섯이 놓여 있는데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니까 그 하인들이 아궁까지 물을 채웠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아, 그래가지고는 그대로 주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였더니, 주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기적을 맛보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서도 보면은 날 때부터 장님이 있어요. 주님의 제자들이 저가 날 때부터 소경이 된 것은 자기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다.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흙에다가 침을 뱉으셔가지고서는 으깨가지고 장님의 눈에 딱 붙여주시고 실로 못에 가서 씻으라. 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이요. 이 장님이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그러나 실로암 모세에 가서 씻으라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가 가서 씻었어. 실로암 모세에 가서 씻었더니 눈이 딱 떠진 거예요. 주님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인 줄 알지 못해서도 주님 말씀이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서도 보세요. 21장에서도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 우리도 가겠다. 그래서 일곱 명이 밤새도록 디베라 바닷가에서, 디베라 바닷가에서는 갈릴리 바다예요. 거기서 그냥 그물을 던져도 빈 그물만 건져대는 거야. 고기 한 마리를, 물고기 한 마리를 못 잡았어요. 날이 셀 때에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런데 날이 셀때 예수님께서 딱 나타나셔가지고,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 아, 그랬더니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졌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지도 몰랐어요. 여기서 보면은. 아, 그랬더니 그냥 153마리가, 큰 물고기 153마리를 잡은 거야, 여러분. 이때 보니까, 요한이 보니까, 주님이야. 주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옷을 벗고 있다가 옷을 입고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물속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님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이런 기적을 맛보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가다가 이렇게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우리도 순종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았건만 왜 한 명만 구원받게 되었는가? 본문 15절, 16절을 읽어보니까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를 현대인 성경과 새 번역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며라고 증가하고 있어요. 살해하니 이 말씀을 현대인 성경에서는 감사를 드렸는데 새 번역에서는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마리아인뿐만 아니라 나머지 문둥병자들이 병이 깨끗함을 치료받았잖아요. 어? 문둥병이 깨끗함을 치료받았잖아. 그러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들의 그 기쁨의 감격,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렇게 뭉그러져가는 그 살이 그냥 온전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10명의 문둥병자가 다 깨끗함을 받았건만, 똑같이 다 은혜를 받았건만, 다 치료를 받았건만, 다 기쁨과 감격을 맛보았건만, 아홉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해가지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지 못해가지고, 주님께 돌아와 사례를 드리지 못해서, 감사치 못하여가지고, 이렇게 멸망받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아홉은 구원받지 못했어요. 오직 그 중에 하나, 사마리아인만이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 발 앞에 나와서 사례를 드리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감사.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찬양을 부르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오직 구원받은 자는 유대인들이 개같이 여기는 사마리아인이에요. 사마리아인. 유대인들이 상종치 않은 이 사마리아인이에요. 본문 16절 보니까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라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이방인이래 이렇게 18절에서 증가하고 있어요. 왜 이들을 이 사마리아인들을 개같이 여기고 상종치 아니하고 이방인으로 여기고 있느냐 하면은요,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였어요. 누구에 의해서? 아스레에 의해서 멸망당했어요. 근데 이 아스르 왕이 그 정책을 쓰는데 사마리아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자기 본국에 딱 놓고 자기 본국에 있는 사람들을 사마리아로 옮겨놓고 결혼을 시켜가지고 혼혈아를 낳게 한 거야, 여러분. 그래서 이들이 순수한 그 혈통을, 이스라엘의 혈통을 지키지 못하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향해서 상종치 않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17절, 19절을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에서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문둥병이 치료받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았다 할지라도, 깨끗하게 치료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께 감사치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찬양드리며 전진하는 귀한 그릇들이 다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50편 22절에서 23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여기서 찢으리니를 현대인 성경에서는요, 갈기갈기 찢을 것이니,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갈기갈기 찢어버린대. 건질 자가 없으리라. 구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그 행위를 옳게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잘 돼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못돼가지고 범사에 잘 되고, 그냥 형통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말이에요. 요한 3서 1장 2절을 보면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사도 요한이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먼저 우리의 영혼이 잘 돼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못되어가지고 범사에 잘 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육은 건강하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잘못되어 있으면, 내 영혼이 죽어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여러분. 아무리 부귀, 영화, 명예, 권력 이런 것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자는 말이에요. 살았으나 죽은 자요. 지옥 갈 자, 영벌에 처할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될줄 믿고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아야 될줄 믿습니다. 아멘. 10명의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받아서 건강해. 건강한 몸은 건강해.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영광 돌리지도 않고 감사치도 않고 그랬어요. 그러니 구원받을 수가 있겠어요? 결국은 멸망의 형벌을 받고 지옥불에 던짐을 받고 영벌의 처함을 받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또 살아. 회개하면 여러분, 내가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어떠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아홉 명이 말이요, 건강하다 할지라도, 이 문둥병자 아홉 명이 말이요, 건강하다 할지라도 회개치 않으면 끝장나는 끝장나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함으로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의 믿음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문 19절에 보니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무엇이 구원하였다고요? 믿음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영생을 얻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 영혼이 먼저 잘 되고, 그 다음에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해지는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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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